대전시의회 의원들이 트램 사업비 증액과 SK온 투자 유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총사업비 증액, SK온 투자 유치 등의 집행부 성과를 환영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수건 사업인 트램 예산 협의가 완료돼 내년에 첫 삽을 들수 있게 되고 SK온의 4,700억 원 투자가 대기업 투자 유치의 신호탄으로 보인다며 의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